큽니다. 지컨류?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셨어요? 저는 시험을 보는 곳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시험을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를 상대 평가할 수 없어요. 요즘 최애 과일? 요즘 최애 과일 자두. 왜냐면 지금 집에 무슨 과일이 있는지 얘기해 줄게요. 일단 바나나가 있고요. 오렌지가 있고요. 참외가 있고요. 복숭아가 있고요. 천도복숭아가 있고요. 천도복숭아? 자두가 있고요. 키위가 하나 남았고요. 원래 산딸기도 있었어요. 총 8종류가 있었죠.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계속 먹는 거는 자두를 먹고 있는데, 왜냐면 먹기가 너무 편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껍질도 까야 되고, 이렇게 썰어서 먹어야 되고, 막 그런데, 자두는 그냥 한 입에 이렇게 앙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자두. 체리도 요즘 먹는데, 체리보다 요즘 여름 과일이 더 좋아요. 과일 가게. 그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과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산딸기도 요즘 맛있었는데. 지코바? 저 생각보다 지코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치킨은 교촌치킨. 저녁 언제 먹어요? 그러니까요. 고민되네. 바나나는 얼마예요? 바나나 1,500원에 샀어요. 천둥번개쳐요? 다들 이불 속으로 도망가세요. 비 오는 날에는 이불 속에서 이렇게 주황색 스탠드 켜놓고 차 마시면서 쉬면 너무 좋은데. 나는 한국어를 못해. 그래서 구글 번역을 사용하여 메신저 하지만 당신은 시원하고 당신은 훌륭한 음악가와 작곡가입니다. 고맙다. 저는 사실 근데 밥 얻어먹는 것보다 밥 해주는 걸더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해먹는 거 말고 그냥 해줄 사람 있으면 요리해주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 교촌 원픽? 허니? 원래는 그 간장 반, 매운 레드 반 이거였는데. 요즘엔 허니콤보가 이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이상형 물어보면은 가사노동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리는 내가 할 테니 설거지는 당신이 하여라. 집은 내가 살 테니 당신은 가사노동을 맡거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몸만 와 바이브로. 라방 처음 들어요. 저는 주부라서 매번 놓치는데 오늘 로또 된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불시에 항상 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VC에 뵙게 되어 반갑네요. 오늘 저녁은 난춘에 밥 세 공기 먹었어요. 아주 훌륭한 반찬이네요. 다들 가사노동 잘한다고 찹쌀떡 뭡니까? 안경 도수 있어야 돼, 도수 있어요. 차이가 나나? 제 눈이 좀 나빠요. 안경은 오뜨아이에서 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경 편집샵? 안경 컬렉티브 입니다. 저 난시? 난시 조금 있어요. 난시도 있고 근시도 있고. 저 청소부로 고용해주세요. 보수는 라이브로 받겠습니다. 올 옆에서 노동요 불러줄 수 있어요. 오늘 길바닥에서 반려돌 분양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사가 되시길. 말이 느릿느릿 좋아요. 졸려온다. 말이 지금 느리구나. 고인데 밴드가 너무 하고 싶은데 드럼 지금부터 배워서 가능할까요? 왜 안 돼요? 하면 되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잘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비 맞았어요. 이런. 사실 저도 비 엄청 자주 맞아요. 우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서 우산 들고 다닐 바에는 그냥 비를 맞겠다 하고 비를 맞습니다. 저는 불닭볶음면 안 못 먹어요. 주꾸미, 삼겹살. 짜파구리! 자, 여러분, 자랑하고 있어요. 저 짜파구리 진짜 잘 끓여요. 어쩌라고 싶겠지만, 그냥 자랑하고 싶었는데, 짜파구리를 제가 진짜 갖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거든요. 끓일 때마다. 근데, 정말 최적의 짜파게티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막 놀러 오고 그러면 끓여주고 하는데 잘 끓인다는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짜파구리 물구나무 써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뻥을 치지 마십시오. 레시피 공유해줘요. 아, 이거. 공유 언젠가 해드릴게요. 당장 해줄 수 없어요. 아, 근데 제가 너구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짜파구리는 안 먹고요. 짜파게티인데 좀 매콤하게 해먹는 편입니다.
쇼파구리는 안 먹어요. 그럼 일요일에만 활동하는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소윤이는 바퀴벌레로 집에 들어갈 테니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망언을 하지 마십시오. 바퀴벌레라뇨.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보니 더 배고파지는 그런 라이브네요. 뭔가 자꾸 렉이 걸리는 느낌. 그 근데 못 먹어요. 먹으면은 트레이너 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렉 걸리죠? 왜 그러지? 저도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요? 짜파게티처럼 레게머리 하고 짜파게티 광고 찍을 수 있다 없다? 완전 할 수 있죠. 저 먹을 거 식품 광고 찍어보는 게 정말 초딩 때 로망이었는데 막 치킨 광고, 라면 광고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런 힘듦마저 감수할 수 있다. 응? 어떻게 없어요? 아. 지금 질문을 고르고 있어요. 원더월드 클래스가 뭔진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미룰게요. 좋아하는 술은 맥주예요? 요즘 맥주 좀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맥주 어쩌다 보니까 제 주량 앱솔 한 병일 것 같다고요? 큰 거?
아니면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데킬라 6잔까지 마셔봤어요. 데킬라 6, 7잔. 좀 원래 저보다 남 취하게 하는 걸더 좋아했어서 맨날 이렇게 막술 따라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잘안 그러긴 하지만 질문 고르고 있어요. 이게 왜 질문이야? 백덤블링을 해본 적 있냐고요? 백덤블링. 아니요. 저는 백덤블링 무서워요. 하면 멋있겠다, 근데 무서워요.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맞아. 얼마 전에 술 엄청 많이 마셨었어요. 무슨, 그, 뭐, 바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위스키, 아드백이라는 위스키를 먹고 엄청 취해서 혼자 새벽에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썰. 별 의미 없는. 얼굴 피어싱을 하실 생각이냐고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미 안경을 쓰고 있어서 뭔가 코를 이렇게 뚫는다든지 얼굴에 이렇게 뿅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울한 생각만 들고 세상엔 제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세상엔 자기 편이란 없습니다. 우울한 생각은 들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종종 다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제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은 타인과 만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나 그로부터 뭔가 막 상호 보완이 완벽하게 되고 그렇다기보다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막 굳이 곁에 나의 편이 있고 내 나를 막 어떤 맹목적으로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뭔가 따뜻한 어떤 품이 있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가 제일 첫 번째지 않을까. 너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울하지 마,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버퍼링이 좀 많아요. 7살 황소윤 7명. 황소윤 7명 조금 끔찍한데요. 7살 황소윤이 제가 7살 때 어땠는지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냥 좀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 질문이 밑에서부터 생기는 건가? 엄청 많네요. 혼영 해봤나요, 소윤? 네. 그저께, 어제? 그저께? 또 혼영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질문을 고르고 있어요.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 못 고르겠어요. 그냥 할래요. 비 오면 창문 여는데 오늘도 열어뒀나요? 아니요. 저번에 열어뒀다가 비가 엄청 들이쳐서 오늘은 꽁꽁 닫았습니다. 프렌드 프롬 필리핀 하이. 황소연 7명이면 진짜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한 명으로도 좋게. 주사? 주사는 같이 먹어봐야 알겠죠? 양식이 좋아요, 한식이 좋아요인 줄 알았는데, 아님 제가 좋아요가 있네요. 노코멘트. 주짓수 하러 오세요. 도복 입으면 너무 간지절절일 것 같아요. 주짓수가 정확하게 뭐예요? 어떤 운동이에요? 주짓수 듣기만 들어봤지 해보진 않아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버티는 거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정신력은 좋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네요. 취하면 고릴라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커플링을 맞췄다고요? 이건가요? 잘하셨습니다. 낚시 좋아해요? 저 낚시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낚시 너무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해보려고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한 마리 잡았나? 아무튼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약간 저도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좀 유유자적 있다가 하고 이렇게 낚아보고 싶습니다. 낚시 해보고 싶어요. 주짓수로 사자도 이길 수 있다는데 대신 이빨 빠진 사자여야 한대요. 이빨 빠진 사자랑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빨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빨이 없으면 불공평하잖아요. 아, 저 자꾸 뭐, 노래 흥얼거리고 있죠? 무의식적으로 계속 뭔가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짱구 노래를 계속 부르고, 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주짓수. 저녁밥 아직 못 정했어요. 비가 갈수록 많이 오네요.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동아리를 직접 개설할 건가요? 제가 대학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어떤 로망이 있었다면 동아리지 않았나? 동아리와 CC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동아리, 무슨 동아리가 있는지 알려주면 제가 골라볼게요. 혹시
대학생이신 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밴드부에 있었죠. 당연히 밴드부에 있었고, 거의 제가 회장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회장을 해버려가지고, 엄청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밴드 동아리? 밴드 동아리 말고 빼고요. 밴드 동아리는 너무 뻔해요. 영화 동아리? 예체능 조금 예체능 동아리 너무 지겨운데. 주짓수 동아리, 주짓수 동아리 있으면 재밌겠다. 고양이 동아리, 조류 연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향수 만드는 동아리 그런 진짜 있어요? 이런 게? 대알못 양봉 동 기행 동 아 진짜 있는 동아리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연 뭐야 웃지마 설렘 동아리, 과학실험 동아리, 영어 공부 동아리, 영상편집 동아리, 뮤지컬 관조 동아리? 관조 동아리 되게 멋있다. 뭘 관조하나요? 오카리나 동아리, 꽃 관찰 동아리, 공포체험 동아리 기행 동아리 진짜 있어요? 뭘 해요 거기서? 별자리 관측 동아리, 황소연 팬클럽 동아리. 뻥치지 마세요. 파워워킹 동아리가 있다고요? 속이는 거죠 지금 저. 보드게임 동아리, 역사 탐방 동아리, 퀴어 동아리, 천문 관측 동아리, 올레길 오름 동아리, 스키 동아리, 라인 댄스 동아리. 진짜 많네. 눈썹 부심 동아리 들어가야겠는데요. 다들 뻥치고 있어. 조혜련의 태보댄스 동아리. 그냥 아무거나 뒤에 동아리만 붙이면 됩니다. 무슨 동아리? 탈춤 연구회? 저 탈춤 초등학교 때 배웠었어요. 수업에서. 수업에 탈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얀색 이거 끼고 이렇게 다 까먹었어. 기억도 안 나요. 별 동아리 너무 귀엽다. 팝을 배웠냐고요? POP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팝을. 기억이 나면 싫을 것 같다. 왜요? 탈춤이 왜? 탈춤 멋있는데. 제과제빵 동아리. 저는 제과제빵 같은 동아리 안 들어갔습니다. 제과제빵 동아리는 안 들어가고, 제과제빵 동아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뒀죠. 그래서 이제 슬쩍 가서 주워 먹고. 뜨개질 동아리, 다도 동아리,
요새 별별 동아리가 다 있네요. 그러게요. 요가 동아리. 저는 그뭐 학교 다닐 때 대학교는 아니지만 동아리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뭘 만드는 생산 동아리는 안 했었어요. 뭐 학교에 잼 동아리도 있고 빵 만드는 동아리도 있고 커피 동아리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건안 했어요. 얻어먹기만 하고. 줌바 댄스도 포켓몬고 클럽이 있었다고요? 와우. 잼 동아리가 잼을 하는 거야? 아니면 잼을 만드는 거야? 잼을 만드는 동아리였어요. 잼을 하는 동아리 좀 멋있는데. 저 제가 제빵 들어갔었는데 빵 만들랬더니 석탄 만들어서 쫓겨났습니다. 너무하네요. 쫓아낼 수가 있어. 제가 20%가 남았는데 배터리가 그게 다 되면 저절로 꺼질 겁니다. 그게 다 되면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 서예도 배웠었는데 친구 따라서 서예 수업이 있었는데 서예 수업을 이렇게 막 들어가다가 이제 너무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친구 두명총세 명에서 들었는데 이제 수업 땡땡이를 친 거죠.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복도를 막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서예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서예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친구는 지금도 서예를 가끔씩 하고 있는 저는 서예 기억해요. 아직도 양아치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사람 없는 동아리 찾다가 얼떨결에 하모니카 동아리 들어갔었는데 하모니카 사느라 돈 왕창 깨졌어요. 저도 하모니카 불었어요. 하모니카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냥 하모니카 사서 혼자 불었어요. 하트가 원래 막 여러 가지 색깔이었는데 하얀색이 됐네요. 이렇게 옆에 올라오나? 하트가? 소유는 어떤 친구를 좋아하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약간 발만 담궜다가 빼는 스타일이신가? 아니, 학교에서 배웠다니까요, 학교에서? 학교가 워낙 뭘 많이 이것저것이 많아서 써서. 중학교 때 오케스트라 동아리 하다가 클라리넷 불기 싫어서 매일 탈주했어요. 친구가 징징이 같다고 했어. 아, 저는 클라리넷 그래서 불어보고 싶었는데, 어떤 느낌일지 해서. 음악 시간에 단소 수업하는데 단소 한 학기 동안 못 불어서 선생님이 포기하셨던 저 단소 좀잘 불었었어요. 한 번에 소리를 내었던.
중인무왕태. 집에 아직도 책 있는데. 굉장히 너무 웃겨. 황태무. 아니죠. 태황무. 우쿨렐레? 우쿨렐레 배웠어요? 10%? 우쿨렐레는 없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우쿨렐레 막 혼자 쳐가지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봐서 조금 배워 알기만 하는데 그래서 그 한 곡 칠 수 있어요. 그 우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거. 두루룡 두루룡 두루루루루룡 두루루루루룡 이거. 저 플룻도 친구가 플룻 배워서 뭐야 하고 나도 알려줘 해서 넬라 판타지아만 부를 줄 알아요. 그리고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저 트럼펫도 부를 줄 알고 또 도레미파솔 도레미 도레미 파솔 그리고 알고 보니 입으로 부른 건가요? 라는 썬글 챌린저가 뭐예요? 콘트라베이스는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쳐봤어요. 은씨 고양이 그림 개좋던데 살 수도 있으면. 고양이 그림? 고양이 그림이 뭐죠? 고양이 그림? 알려주세요. 캠프파이어 할 때 호루라기를 왜 부르지? 저 현악기를 거의 다뤄본 적이 없어요. 아, 바이올린. 바이올린도 이제 친구 집에 친구 동생이 켜는 바이올린 가지고 몇 번 해봤는데. 뭐 했더라? 기억도 안 나. 황소윤 악단이라고. 하모니카? 하모니카 좀 재미없었어요, 저는. 침만 엄청 나오고, 그, 할 수 있는 게 들숨, 날숨 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막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 생각에 곧 꺼질 것 같습니다. 이게 꺼지면 저는 저녁을.
엄청 또 만나요. 다음에는 V앱 같은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저녁 메뉴? 좀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어깨 피라고요? 저 어깨 피고 있는데 커지기 전에 가봐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